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년차 보안개발자 황세정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을 시작으로 게임 개발자가 공들여 만든 게임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핵툴로부터 게임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게임 보안 솔루션 개발자입니다. 팀 내 분석 파트에서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핵툴을 탐지하기도 하고 핵 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 운영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보안은 게임 밸런스를 지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파이어를 대표하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넘버원 FPS, 두 번째는 최고 동접 게임, 세 번째는 중국, 베트남의 국민 FPS 게임, 드라마까지 나올 만큼 멋진 게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안에서의 보안은 선량한 유저들이 인지할 수는 없는 영역일 것 같아요. 선량한 유저라는 것 자체가 핵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 팀의 역할이 많이 드러날수록 게임 내 핵툴이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 안에서 스텔스 모드로 지켜보다가 핵툴 사용자들을 찾아내서 선량한 유저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CF 라이브 개발 스튜디오에 소속된 인원 모두가 오래된 서비스라고 단정 짓고 한계를 설정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하려는 열정 같아요. 나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늘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CF 종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CF 라이브 개발 스튜디오는 일정과 목표가 주어지면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뭘 하든 늘 열심히세요. 그것이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그런데 이 안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정말 느껴지고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아주 심플했어요. 프로그램 개발 학과를 나왔고요.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학비에 대한 보답으로 전공한 학과에 대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입사한 첫 회사가 백신 회사였고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보안 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현재 시점에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수를 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저 그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후회를 하고 잘못을 헤아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타입이라서 그보다는 조금 더 앞을 보고 가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직업은 정말로 멋있는 직업이에요. 너무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너무 멋있어서 그만둘 자신이 없을 만큼요. 무언가를 만들고 방어하고 또 뚫리면 또 머리 싸매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멋진 직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니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을 갖고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팀 내 역할 자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시니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정적으로 그 팀에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시니어 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쉬운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새롭게 적응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 공유받은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다양한 포지션에 대규모 경력 공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실제 기획하고 밸런스 등을 조정하는 게임 기획자, 게임 개발, 그래픽, 보안 등의 다양한 공고가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